1위의 주인공은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드라마 미스테리를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배우 지진희인데요. 그간 늘 탄탄한 연기력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던 만큼 오직 배우의 길만 걸어온 줄 알았건만.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 반대요? 네, 다 반대요. 네. 그 역시 과거 대기업 사원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최근 유호진 PD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자로 발탁된 이유 또한 다양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어 섭외됐다고 할 만큼 재능 부자라는 지진이가 과거 대체 어떤 직장에 몸담았던 것일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네. 봐주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단 손으로 만드는 모든 공예를 다 좋아해요. 고교 시절 금속 공예를 전공하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월등한 실력을 자랑했다는 지진희는 잠을 안 자고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배도 안 고프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일까? 4년의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해 대학에 들어갈 욕심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인맥이 필요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명지 전문대 시각디자인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 시기가 왔고 지진이는 전공을 살려 광고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 광고 회사가 광고계에서 손에 꼽는 그것도 국내 최고라 불리는 유명 광고 회사 제2기획이었던 것. 이곳에서 지진이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일을 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디자인 일에 점점 회의를 느껴가던 어느 날 우연히 사진을 배우게 됐다는 지진희는 아 이거는 뭐지? 네, 근데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사진에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지난 1996년 그래픽 디자이너 생활을 멈추고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네. 그 사진 맞아. 스튜디오 어시스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광고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에 이직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월급이 40만 원 이랬었어요. 당시 박봉을 받으면서도 하면 할수록 멋진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는 그는 자신의 첫 카메라를 마련하기 위해 야근도 불사하며 사진 작가의 꿈을 위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후회를 하지 않아요. 후회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선택을 할 때 충분히 고민을 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그것 또한 나의 그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진이가 한창 사진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지난 1997년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외환위기가 터져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실정이었고 지진이가 몸담고 있던 스튜디오 역시 구조조정의 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스튜디오엔 기혼자들이 대다수였고 미혼이었던 지진이는 생계형 유부남들을 대신해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리긴 했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는 전혀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그에게도 살 길은 있었으니 한창 사진작가 조수로 일하고 있던 무렵 중화권 스타 금성무의 CF 촬영에 스태프로 참여했던 지진희는 그때 회사 다닐 때 살짝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아, 네. 약속된 촬영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금성무가 홍콩으로 돌아가 버리자 비상상태였던 현장에서 준수한 외모가 눈에 띄어 스쳐 지나가는 금성무의 대역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이를 계기로 지진이는 당시 여배우 김혜수와 전도연을 맡고 있던 매니저에게 발탁.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작은 계기였지만 아주 그냥 큰 일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어머 지진이 씨 정말 영화 같은 사연이다. 배우가 안 됐으면 어쩜 사진 작가가 될 수도 있었겠다. 포토그래퍼? 감사합니다. 유명 광고 회사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사진작가 어시스턴트까지
다양한 직업을 거쳐 멋진 배우로 성장한 지진희가 명단 공개 1위에 올랐습니다.